안녕하세요. 사냐사 동의보감 컨셉상 약조 TV입니다. 요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시니까 열매가 특히 빨간색의 열매들이 많이 익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보통 우리 주변에 뭐 감도 그렇고요. 자, 이 붉은 색깔은 새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이죠. 그리고 씨 혼자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가거나 그렇게 할수 없는 그런 식물들이고요. 그러니 빨간 색깔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은 바로 새들에게 먹이가 되려는 그런 방법이죠. 즉, 새들이 먹어주고 이렇게 날아가서 뱃을 하면은 그 씨앗을 멀리 이렇게 퍼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종욕 번식의 주 원리입니다. 자, 일일 약화. 오늘의 약초도 빨간 씨앗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 비라칸타입니다. 아마 이 비라칸타는 주로 뭐 야산에 있거나 뭐 들판에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우리 주택가 주변 있는 울타리나 아니면 뭐 관상수로, 정원수로 많이 심기도 하죠. 자, 이 비라칸타는 장미과의 낙엽 관목입니다. 자, 관목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나무 줄기가 뭐 버드나무나 아니면 소나무처럼 이렇게 굵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비라칸타도 사실 상세히 이렇게 들어가 보면 종류가 몇 종류 있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 눈에는 거의 똑같이 보이고요. 자, 이 피라칸타 꽃 한번 보실래요? 주로 5, 6월달에 이렇게 하얀 피트로 이렇게 많이 핍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빨간 열매는 주로 한 9월, 10월 이때 완전히 익죠. 그리고 이 피라칸타 사실 열매 색상 한번 보시면은 붉은색이라기보다도 약간 등황색일까요? 조금 노란빛이 도는 그런 붉은색이죠. 그리고 열매 한번 끄트머리 보십시오. 꽃이 달려있던 그 꽃받침 모습이 조금 달려 남아있죠. 이렇게 겨우 내내 달려있으면서 봄에 가면 새들이 겨울 식량으로 많이 따먹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라칸타는 주로 이렇게 막 울타리나 뭐 정원수 이렇게 도로가 이런 데만 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약용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오염된 것 때문에 약용으로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피라칸타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더 좋겠죠? 자, 이 피라칸타의 약성은 따뜻한 성질이고 맛은 약간 달며 좀 텁텁한 그런 맛이죠. 자, 독은 없습니다. 한방에서는 이 피라칸타를 적양자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피라칸타는 햇살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음지에 심거나 아니면 그늘진 큰 나무 밑에 심거나 그러면은 잘못 자랍니다. 그리고 이 피라칸타의 주 약효는 치질, 설사복통 또는 우리 여성들의 부인병, 산후어혈을 제거하는데 아주 뛰어난 효능이 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약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 피라칸타 열매를 채취해가지고 약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오염된 곳에 즉 도로까지 심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좀 꺼림칙한 그런 느낌이 들죠. 만약 오염된 곳이 아니고 이렇게 심어져 있다면은 채취하셔가지고 열매 활용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피라칸타는 잘 낫지 않는 피부 질환, 즉 악성 종기 이런 데 아주 좋고요. 그리고 건의작용, 즉 위를 튼튼하게 해준 작용이 있어서 위염, 위궤양, 뭐 십이지장, 궤양 이런 위장 질환에도 이 피라칸타가 효능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 피라칸타를 구타를 드시면 여성들의 자궁질환이나 뭐 자궁염 그리고 자궁출혈에도 아주 효능 뛰어나고요. 또 그리고 몸속에 이렇게 구석구석 떠다니는 피 덩어리, 우리 혈전 그러죠. 그 어혈을 제거하는 이런 작용도 아주 뛰어나서 고혈압 환자나 또는 뭐 당뇨 환자에게도 이 피라칸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 피라칸타 열매 활용할 방법 제가 말씀드릴 테니 혹시 사용하실 분은 잘 들어두시고요. 자, 첫째, 지금처럼 이렇게 빨간 열매 익었을 때 열매를 채취해서 우리 보통 물에다 식초 조금 타고 조금 한 시간 정도 담가두었다가 박박 식혀가지고 햇빛에 바짝 말려 사용하는 겁니다. 자, 만약 달에 드실 때는 물 2리터 한 대에 말려둔 약재 약한 20g을 같이 집어넣고요. 그리고 아주 약불에 어느 달여서 그 물을 식후에 한 잔씩 드시거나 아니면 들고 다니며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드셔도 괜찮고요. 또 만약에 이 피라칸타를 가루내 가지고 뭐 분말을 해가 드실 분은 햇빛에 바짝 말린 다음 분쇄기를 갈아 가지고 우리 먹는 보통 꿀 있죠. 이 꿀에 너무 뻑뻑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약 한달 정도 두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시간 나는데 수시로 한 스푼씩 드시고요. 이렇게 드시면 몸이 허약한 사람은 힘을 나게 하고요. 피를 굉장히 맑게 해주죠.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수를 담으실 분은 또 마찬가지로 아주 바짝말라 두었다가 약수를 담을 용기에 한 50%만 채우십시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먹는 꿀이 있죠. 요거 소주 대빙 한 병당 약 20g 정도 같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바탕술은 보통 우리가 먹는 소주 있죠. 한 10동기 되는 거. 이거 넘칠 만큼 가득 붓고 뚜껑 완전 닫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늘진 곳에 한 3개월 두었다가 찌꺼기 완전히 걸려 다 버리삐고 그 다음에 술만 따로 보관하시며 많이 드시지 말고 조석으로 식후에 반주로 한두 잔씩만 드시고요. 맛도 상당히 괜찮고 특히 이렇게 드시면 청혈증, 피를 굉장히 맑게 해주죠. 그리고 몸속에 구석구석 있는 염증 덩어리 삭혀주는, 녹여주는 이런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피라칸타 도움 되셨어요? 자, 혹시 구독, 엄지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주시고요. 아, 여러분들 눌러주시는 그거 손가락 한마디는 저에게 저 큰 세상에 큰 힘이 되죠.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